안녕하세요. 오늘은 힐링하기 좋은 슬도에 왔습니다. 슬도의 온 김에 소리 체험관도 한번 들려보려 합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슬도를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지친 일상을 싹 쓸어가는 기분이에요. 가족들과 같이 놀러와 물고기도 잡고 보기 좋더라고요. 웅장한 비주얼의 고래,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합니다. 나중에는 일몰 풍경을 보러 다시 와봐야겠어요. 바위들이 곰보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자연의 신비함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한동안 멍하니 슬도를 즐겼네요. 제가 바라본 시점이에요. 정말 이쁘죠? 짧게 남아 같이 감상해 보실까요? 갯바람과 파도가 바위에 부딪힐 때 검은고 소리가 난다 하여 슬도라 불린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보면 모양이 시루를 엎어 놓은 것 같다 하여 시루섬 또는 섬 전체가 왕곰보 돌로 덮여 있어 곰보섬이라고도 한다네요.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어 낚시객들이 애용하는 곳이기도 해요. 좀 더 높은 곳에서 슬도를 바라보고 싶어 등대에 올라가 봅니다. 파도와 바람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잠시의 휴식을 선사해 봅니다. 온갖 생각이 머리를 휘두를 때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혼자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슬도를 즐겨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